2년 말, 누나야. 누나는 열심히 일하고 솔로 앨범도 냈어. 왜 닭 종류만 먹니? 왜 연어 이런 거 잘 안 먹니? 왜 촉촉한 식감만 먹니? 편식하지 말아라. 알겠지? 아, 편식 안 할 겁니다. 지금 여기 사진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, 네. 아, 사라 씨랑 같이 사진을 많이 올리셨나봐요. 너무 귀엽네. 네, 양말이 검은색, 하얀색 이렇게 섞여 있고 진짜 양말 신은 거 같아요. 맞아요. 이름 너무 잘 지었다. 너무 귀엽다. 저도 엄마가 지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보통 엄마 지었나봐요. 그쵸. 어머님들 센스가 그렇구나. 확실히 있으세요. 내가 너 엄마한테 부탁할 걸 왜 우리 멤버들이랑 지어가지고 이름을 오방이. 오방이 너무 귀엽네. 오방각이 귀엽습니다. 네. 자, 그럼 우리 예나 씨도 반려친구한테. 네네. 네. 일단 첫째 비비야. 우리 오래 됐잖아. 그러니까 집에 가면 싸우지 말고 언니도 좀 핥아주고 그래라. 그리고 우리 둘째 간장이야. 간장아, 너 요즘 너무 살쪘더라. 진짜 조금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어. 그렇지만 너무 사랑해. 그리고 우리 막내 루디. 루디는 말할 것도 없어.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. 언니 빨리 내려갈게. 사랑해. 아, 애기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. 지금 제가 사진 보고 있는데 아, 너무 귀엽네요 정말. 누가 비비 간장인지 루디인지 바로 알아.